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. 고물가 가계대출 우려에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0.2% 올리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은 5.2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약 1년 만입니다.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. 정부가 내수부진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.2%를 차지합니다. 이번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